자, 도노바 아레나 시즌 1의 라운드 10입니다. 라운드 10의 두 번째 세트. 자, 현재 4연승으로 굉장히 호기로웠던 소운가님의 카오스를 드디어 가랑비 선수의 임페리어 가드가 잡아내면서 이제 연승이 잘못하면 끊길 수 있는 상황이 몰렸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세트 포인트는 1포인트밖에 뺏기지 않았지만, 이 항상 선빵을 맞게 되면은 이 5판 3선승제의 경기에서는 이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운가자님에게는 이번 라운드가 조금은 불리하게 시작이 되었어요. 하지만 패자 맵 셀렉트 룰로 통해서 서운가님께서는 본인 자신있게 생각하고 있는 퀘스트 트라이엄프에서 맵을 시작했기 때문에 분명히 준비한 전략과 준비한 전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전략, 현재는 카택마와 카오스 로드를 뽑으면서 전파가 똑같은 전략이지만 이번에는 터렙 뒤로 가라. 하지만 가을미 선수도 알고 있어요. 상대편이 터렙 받고 있을 거 알기 때문에 임페리어 그냥 테크패스트 바로 가가지고, 그렇죠, 견제해줍니다. 이게 저번 6라운드였나요? 6라운드, 5라운드였나요? 그때 이제 가을미 선수랑 서홍아임의 경기에서 가을미 선수가 이제 3대0으로 서홍아임에게 패배를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실 가람 선수가 아니거든요. 꾸준한 연습과 이제 카운터를 칠수 있는 전략을 연구해 오신 가람 선수이기 때문에 타이밍까지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태클부스트로 헤레틱의 터렛 찌르기를 막아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여기도 터렛? 자, 카텍마 들어왔지만 이제 터렛이 거의 완성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카텍마가 일꾼을 썰어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터렛이 완성되면은 카텍마는, 아, 근데 빼주나요? 아, 빼주네요. 자, 임페럴 제네를 막으러 가고, 자, 이쪽에다 터렛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시야가 보여요. 시야 보인다는 거는 여기에 가드맨들 깃발 먹게 되면은 이 터렛 갖다가 충분히 타격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자, 일단 이쪽은 깃발 카텍마로 내려주는데, 자, 좋지 않죠. 카텍마가 가성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깃발을 내리는 거는, 네, 조금, 네, 뒤로 물은 상태에서 빼주고 있습니다. 자, 터렛 완성되면서 이쪽 라인은 더 이상 카오스가 전진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반대편에 터렛을 지었기 때문에, 아, 일단은 가람 선수도 약간 피해줘가지고 뒤쪽에서 지워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건물이 닿을 것 같은데 리스닝을 지울 수 있을지는 한번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이쪽 리스닝까지 먹게 되면은 시야가 더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쪽 리스닝을 올릴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자원 상황 50에 10, 이쪽 62에 0으로 발전기 자원은 현재 없는 카오스지만 초반에 발전기를 지을 리스닝을 카택마 충원에다가 쓰면서 초반부터 거세게 압박을 놓고 있는 카오스의 소운가님입니다. 첫 번째 경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보이고 있고요. 자, 일단은 서로가 준비해왔던 전략이 계속 이제 톱니바퀴가 딱 맞듯이 맞지 않고 조금씩 어긋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어떤 판단으로 서로의 전략이 통할 수 있도록 불러가게 할 것인지 이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일단 카텍마와 카우스 로드가 엄폐지형에 들어와서 싸우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임페리얼 제너럴의 근접 디펜스가 워낙 강해가지고 여기서 근접으로 싸워주면은 임페리얼 가드가 훨씬 더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그림이거든요. 자, 석관이 판단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카오스 로드 잡히면 진짜 큰일 나요. 어? 거기다 리스닝에서 지금 라스건 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딜이 은근히 바뀌거든요. 자, 소가님 너무 이제 무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거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카오스 로드 잡히게 되면은, 근데 여기도 임페리얼 제너럴 체력 안 좋아요. 어? 서로가 체력 안 좋은 사람? 아, 근데 순간 프리스트의 DPS가 너무 높아가지고 카오스를 썼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러면 카오스 택티컬 바린도 지금 쫓기면서 딜 받고 있으면서, 야, 여기서 카오스가 손해를 많이 봤어요, 지금. 임페리얼 가드도 물론 임페리얼 제너럴과 사이코 잡혔지만 카오스 로드와 다량의 카택마를 잡힌 지금 카오스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림이 좋고요. 자, 이러면서 임페리얼 가드랑 카오스 서로가 2티어를 못 찍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 차이 86에 20의 카오스와 85에 10의 임페리얼 가드로 자원 차이는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가운데에 있는 커티스들 깃발 못 올리죠, 이러면. 자, 서로가 지금, 예, 피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새 가람선수 터렛 지어가지고
여기다 견제 넣어주고 있는 거 보세요. 이거는 수리 못합니다. 털의 사거리가 훨씬 길기 때문에 헤레틱 여기 오면 무조건 죽고요. 자, 이 리스닝, 아까운 리스닝을 내줄 수밖에 없는 카오스 2티어 찍었고요. 4분 50초 임페리어 가드는 2티어를 먼저 더 찍었습니다. 한 10초가량 더 일찍 찍었는데 이러면서 임페리어 가드도 발전기를 늘려주면서 2티어를 탔을 때 바로 이제 기갑과 혹은 중화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카오스 같은 경우는 초반에 카오스 로드를 잃었기 때문에 아머리를 지어서 플라즈마 피스톨을 달아주는 것도 어느 정도 조금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선택하는 거는 자원을 모아가지고 2티어에서 아마 기갑체제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머리 안 보이고 발전기 계속 늘려주면서 머시피트 전략 그리고 세크피셔 서클을 올려가지고 호러와 디파일러를 섞는 송하임이 자주 쓰시던 조합을 갖출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 조합 같은 경우에는 자원을 상대편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있을 때 이제 그 폭발력을 이용해서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원 상황이 거의 동일합니다. 오히려 임페리어 가드가 더 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좀 잘못했다가는 그 전략이 완성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자 일단 아머리를 올리면 카텍마를 한 번 더 또 뽑나요? 설마? 카텍마는 더 안 뽑고 있고요. 자 1카텍밖에 안 뽑은 상황에서 아머리 아마 유탄과 헤비볼터로 갔다가 이때 가드맨을 막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 퀘스트 트라이엄프란 맵 자체가 임페리어 가드가 좀 활용하기가 좋은 게 길목이 좁고 거리가 생각보다 상대편의 그 앞마당 진영을 타격하기가 좋기 때문에 바실리스크와 중화기 팀을 이용해서 상대편을 이제 집어넣을 본진 쪽으로 이제 몰아넣을 수가 있는 맵입니다. 이 맵이 그렇기 때문에 임페리어 가드가 만약에 중앙의 팀을 뽑거나 바실리스를 뽑아서 카텍마를 압박을 넣으면 머시피트에서 라이너를 쓰지 않는 이상은 카텍마로 절대로 임페리어 가드 진영을 뚫을 수가 없고요. 만약에 라이너를 쓴다고 하더라도 임페리어 가드가 꼼꼼하게 털을 박아가지고 미사일 털에서 달아주게 되면은 라이너의 활동 반경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카오스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경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럼 세크리피셜 서클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유닛은 아직까지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 아마도 호러 혹은 아 완성 안됐나요? 아 완성 안됐네요. 아무리 완성 안된 상태에서 아이템이 아크 맞으면은 이거는 카텍마드 또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요. 거기다 가드맨들도 지금 충원이 잘 돼있고 컴퓨터리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이쪽 라인도 밀어낼 수 있습니다. 거기다 프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털의 정리가 가능하고 바로 정리가 되자마자 리스닝까지 다 깰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카텍마드 이거 잘못하다가는 돌아가지가 못할 수가 있어요. 자 순식간에 커티스트 한 분을 썰러냈고 임페리어 가드가 깃발도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야적인 상황도 좋습니다. 카오스 소설을 뽑아주면서 머신피트 올라가고 있는데 아머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카텍마에다가 헤비부터도 달지 못한 상황. 프리스트 임페리어 제너럴의 강력한 근접 DPS를 이용해서 지금 상대편 카텍마 플라즈마 발전기 그 다음에 리스인까지 다 타격해주고 있어요. 아 지금 급하게 디파일러 뽑아주고 있는 석관님이신데 이미 키메라 나와있고 거기다 중앙의 팀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중앙의 팀이 바로 라스캐논까지 달게 되면 디파일러도 크게 활약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임페리어 가드한테는 2티어의 사기 스킬 사이커의 머신가드 저주가 있기 때문에 디파일러를 순식간에 밥으로 만들어 놓고서 이 중앙의 팀의 깡딜로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디파일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잡힐 수가 있어요. 거기다 이 프리스트와 임페리얼 제너럴의 기본 DPS도 워낙 높아가지고 대기갑이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순식간에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키메라 들어가고 라스 캐논은 레이저 캐논은 아직까지 달고 있지 않은 상황. 일단 키메라를 이용해서 머신가 저주 걸어주는 성공했습니다. 자 일단 키메라에 뭐가 타고 있는데 아 가드맨이죠. 총살 써주면서 가드맨 갔다가 카텍마나 카오스 소서로 썰어주면 소서로가 아무것도 못하고 썰렸어요. 카텍마 전멸. 이렇게 되면 또 키메라의 또 이 점사딜 헬건딜과 트와이팀과 가드맨들 내리면서 이 순식간에 디파일러도 썰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저캐논 필요 없네요. 아 디파일러 한기 갔다가는 단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부랴부랴 코른 버서커가 나왔는데 디파일러가 없이 코른 버서커만 또 활동하게 되면은 이 가드맨과 키메라 그리고 임페리얼 제너럴을 막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호러 갔다가 테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거는 정말 좋긴 한데 테크플스 갖다 근접 거는 거 보세요. 이런 센스 있는 플레이로
하우스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아, GG 나오면서 두 번째 세트까지 이페리얼 가드의 가람이 선수가 가져갑니다. 아, 정말 가람이 선수가 데카우스전을 정말로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게 느껴지네요. 저번 경기 아쉽게 패배를 한 이후에 정말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아, 진짜 센티너도 필요 없이 그냥 키메라만으로 예, 카오스의 전열을 무너뜨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가드맨들도 전수통제소가 없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었거든요. 예, 업그레이드 안 된 가드맨으로도 이 정도 활약으로 예, 밀어냈네요. 아, 예. 일단 서버 렉 때문에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고 예, 이제 끝났네요. 자, 일단 녹화 종료하고요.